여러분은 혹시 뭉크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희가 예전에 뭉크의 멜랑콜리란 작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물어보는 컨셉의 영상을 제작했었죠. 근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딱 봤을 때도 외로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라고 얘기할 만큼 뭉크의 작품은 직관적으로 약간 좀 우울한 감성이 묻어있죠. 자, 오늘은 뭉크의 작품은 왜 이런 우울한 감정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우린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에 담긴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뭉크의 인생을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뭉크란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늘 곁에 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만큼 실제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유년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 5살 때 어머님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어머니처럼 의지했었던 소피라는 누이는 14살 됐을 때 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가족과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자 종교에 과도하게 몰입했다가 또 우울증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하나 남은 남동생마저도 결혼 직후 3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5남매였던 뭉크는 형제들과 부모님 모두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 다 목격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게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작품에는 본인이 경험해야 했었던 그 죽음, 슬픔, 우울이 담겨 있다 라고 많이 평가받습니다. 자, 일단 초기작 병든 아이란 작품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병약해진 한 여성이 침대에 기대서 앉아있고 옆쪽에 어머니처럼 예측되는 사람이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 모습은 성인이 된 뭉크가 어린 시절 본인 13살 때 한 살 터울의 누이 소피가 병약해지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려는 그 순간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린 작품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다만 이 시기에 어머님은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옆에 어머니처럼 묘사된 여성은 아마도 뭉크의 집에 와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줬던 이모 카렌의 모습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보면 혹시라도 본인의 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하는 부모라면 이 작품에 담긴 감정 바로 느낄 수 있겠죠. 특히 깔끔하게 사진처럼 마감한 뭐 르네상스 시대 혹은 신고전주의 뭐 이런 류의 작품과는 다르게 거칠게 비 내리듯 표현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오히려 이 순간의 격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더 느껴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죠. 자, 이런 감정이 제일 깊게 잘 담긴 작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할 만한 건 어쩔 수 없이 요 절규라는 작품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딱 봐도 피몰아치는 듯한 좀 독특한 표현들이 눈에 띄죠. 사실 이 시기가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갇혀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아버님도 이미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 다 겹쳐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나는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며 대자연을 가로지르는 그 절규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도 공황장애 같은 상황이었겠죠. 실제 세상이 저렇게 일그러지듯 보이거나 사람이 저런 모양으로 보일 수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와버리면 세상이 정말 저렇게 일그러진 듯 보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미술 기법적으로 봤을 때는 뭉크는 고흐하고 고갱이 열어놓은 길을 확장시킨 예술가라고 많이 소개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흐, 고갱, 그리고 저희 채널에 한번 소개됐었던 로트렉이란 예술가의 그 약간 우울하면서도 멜랑콜리한 감성의 드로잉과 색감, 그리고 고흐가 과감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고갱이 실제 보이는 세계와는 다르게 상징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색을 쓰는 방식, 이게 혼합되면서 표현주의라고 얘기하는 보이는 세상 그대로 그리지 않고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 란 이 장르의 본격적 시작점을 열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에드바르드 뭉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우울은 가족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실패해서 81까지 장수하시면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던 분인데요. 크게 사랑의 이야기가 세 가지로 많이 정리돼서 소개됩니다. 첫 번째 연인은 본인 후원자의 부인이었던 밀리란 여인이었습니다. 되게 자유분방한 유부녀였던 거죠. 그래서 뭉크가 굉장히 집착했었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게 되면서 뭉크가 실연의 우울을 겪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만나게 된 다근이라는 여인은 뭉크의 친구였던 또 다른 예술가하고 삼각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뭉크를 선택 안 해버리게 되면서 또 한 번 실연의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이후 뭉크가 마돈나란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세 번째 연인이 사실 제일 씁쓸했습니다. 툴라 라르센이란 여인이었는데
반대로 이 여인은 뭉크에게 굉장히 집착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연애를 통해 많은 상처를 받았던 뭉크는 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뭉크가 계속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해주자 툴랄 아르센이 나 불치병에 걸렸다, 한 번만 더 만나다오 해서 본인 있는 곳으로 불러낸 거죠. 근데 갔더니 툴라가 총을 들고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자살해 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니까, 뭉크가 이걸 말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오발탄처럼 발사된 총에 의해서 뭉크가 손가락을 하나 잃게 되면서 이 인물은 여성에 대한 공포증을 끌어안게 되죠. 이 사건 이후 뭉크가 그린 자화상 보면은 불타는 듯한 배경에 분노한 듯하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후 뭉크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림 속에 자신의 왼손을 늘좀 약간 가려지게 그리거나 뼈와 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랑에 상처받은 뭉크가 그 감정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흡혈귀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소개되는 사랑의 고통이란 작품이 많이 소개됩니다. 진짜 뭔가 약간 그 남성이 흡혈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아무래도 여성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약간 죽음의 신이나 혹은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 발견하실 수 있죠. 자, 이 경험들을 담아서 뭉크가 생애 프리즈 연작이라고 해서 본인의 작품에는 결국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담겨 있다라고 이걸 모아서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개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연작 형태로 제작을 해서 그의 생애 프리즈 연작에 포함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후 뭉크는 장수하다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까지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갔다라고 평가받는 전염병 스페인 독감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 후의 자화상 이란 작품까지 남기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늘 죽음이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병약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막상 그 죽음은 다 극복하면서 또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국민학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오슬로 대학에서 벽화를 의뢰받게 되자 태양이라는 지금 보시는 에너지 넘치는 작품도 남겨서, 뭉크라고 해서 무조건 우울한 것만 그린 건 아닙니다. 물론 말년에도 좀 외롭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작품 보시다 보면은 에너지 넘치는 감정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뭉크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인데요. 뭉크의 별이 빛나는 밤은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에 요절한 고우의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혼자 장수하면서 대저택에 살지만 마치 망자처럼 좀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었던, 은둔 생활을 했었던 뭉크의 그 새벽 감성이 좀 담겨 있는 작품 같아서, 우리가 무조건 밝고 희망찬 작품만 본다고 뭐 감동을 받거나 위안이 되는 게 아니죠.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잘될 거야, 힘내라고 막 희망찬 얘기만 한다고 그게 위안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무 힘들 때 같이 힘들었던 누군가가 본인의 그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될 때도 있죠. 뭉크의 작품이 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뭉크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뭉크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우울을 외면하지 않고 응시할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우리에게 좀더 좋은 의미로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감정 전달 능력이 워낙 뛰어난 작가였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도 국민화가로 인정을 해서 노르웨이 화폐에도 세종대왕님처럼 얼굴이 새겨져 있는 예술가가 또 이분 크인 만큼 우리에게도 은근 익숙한 예술가죠. 희망찬 봄이 왔는데 이런 우울한 작품 소개해드리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요즘 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뭉크 작품 보면서 잠깐 한번 차분하게 내려놓고 응시한 이후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서 그의 작품을 기억해 주시길 추천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